안녕, 은가 친다. 오늘은 성령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얘기 차례는 이거예요.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6장 17장.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사무엘에게 명하셨어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의 아들 중한 명이 새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사무엘한테 명령했어요. 이새라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 아이들 한 명이 새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그의 일곱 아들들을 보러 갔지요. 모두 얼굴이 잘생기고 힘이 세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란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냈어요. 이거 사울 왕은 키가 크고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나쁘게 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그의 일곱 명 아들을 보러 갔지요. 그는 모두 얼굴이 잘생겼지만 힘이 세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니란다. 나는 사람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이번에는 이새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셨어요. 바로 이 아이다. 그래서 다윗이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사람은 기름을 보여요. 기름. 눈표가 있네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보다 사람의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린다? 아,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또, 아, 이거 될게요. 이번에는 이새가 뒷판에 있는 양떼를 돌보던 양의 아들, 다윗 사무엘이 보냈어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다 일러주었어요. 바로 이 아이다. 그래서 다윗은 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얼마 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해 왔어요. 나에게 대항하여 싸울 사람을 보내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눈부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1번 정답. 얼마 후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이 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거인은 거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전해 왔어요. 나에게 다른 걸 싸울 사람을 보여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도전을 들었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에게 대항한단 말이냐? 내가 그자에게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눈 보겠네요. 성경 보좌가 찾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군대를 갔어요.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도전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어요. 이 자기, 어찌 감히 하나님의 궁지에 대항한 말이야? 내가 그자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이를 듣고 놀란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내어 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말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야수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돌 다섯 개와 돌팔매만을 가지고 전장에 나갔어요. 이리 듣고 놀란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내어주었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야수 같은 돌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다윗은 돌 다섯 개와 돌팔매를 갖고 전장에 나갔어요. 내가 개인 줄 아는 것이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크게 화를 냈어요. 이 꼬맹이를 나와 싸우라고 보냈다고. 그러나 다윗이 당당히 말했어요. 너는 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다. 내가 개인주도 아닌 거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크게 화냈어요. 이 꼬맹이를 나오라고 싸우라고 보냈다고?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넌 창이 가지고 있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자이다. 기다려봐요. 다윗이 돌팔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딱 하고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자 쿵 하고 그가 쓰러졌지요. 이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수 있었어요. 다윗이 돌팔매에 돌을 던져 골리앗 이마에 딱 하고 정확히 맞았어요. 여기는 딱 마지막 죽는 곳이에요. 이쪽에 딱 맞았어요. 얘딱 죽었어요. 그러자 쿵 하고 그가 쓰러졌어요. 그의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다윗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수 있었어요. 알려줘. 하나님은 다윗이 돌멩이 다섯 개와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도록 도우셨어요. 맞아요. 정답. 활동해 볼게요. 다음도 받고 활동 시작하기 스티커 이야기 시작. 처음부터 다시. 여기에 아직지 도파민
고릴라는 3미터예요. 3미터. 응. 좀 멀리 있어요. 여기. 따단.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뭐랄까요? 그다음에 이거 따단 여기 따단 그리고 쓰러졌다. 올라 쓰러져 있는 거안 되네. 점점점. 왕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왕 멀리 있어요. 이겨라. 여기에는 이 사람이. 한쌍,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읽어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거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린 불. 읽어드릴게요. 읽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이 제일 심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 왕의 이후에 이스라엘 우상이 섬기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아합 왕이 제일 심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세벨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도록 다그쳤어요. 이죄 때문에 하나님은 몇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우상이 섬기면 안 되죠. 하느님만 믿고 섬겨야죠. 하느님을 겸배하고. 이세벨 아합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다 그쳤어요. 이죄 때문에 하느님은 몇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왕에게 보냈어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왕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어요. 왕인께는 하나님의 불순종했고 바알이 섬겼습니다. 바알이 섬기는 예언자들 모두 백성들 가만산에 오시게 해주시오.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셔. 요. 누구겠네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나요? 아무 막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나요? 아니요. 정답. 바울 막내는 바울이 섬기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두가 갈멜산으로 모였어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결정을 내리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신이라면 하나님을 따르시오. 하지만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다면 바알을 따르시오. 모두 갈릴산에 모였어요. 엘리야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곁에 적으시어 하나님이 당신들의 신이라면 하나님이 따르시오. 하지만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다면 바알이 따르시오. 바알의 예언자들과 나는 각자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기도를 하겠소. 불을 보내어 이 소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오. 엘리야가 말했어요. 바알 막는 예언자가 나는 각자 소리 한 마리 잡았어 대잔에 박히는 기도를 하겠어. 불에 보내어 소리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논포가 있네요.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정답. 바알의 예언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들은 오전 내내 바알에게 기도를 드렸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바알이 잠들었나 보군.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었어요.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의 예언자들은 오후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알의 예언자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들은 오전 내내 바알이 기도를 들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후 바알은 잠들어 보군. 엘리야는 그들이 비웃었어요.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에는 예언자는 오후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이 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어요. 소와 땔감을 제단 위에 올리고 제단 둘레에는 도랑을 팠어요. 그러고는 도랑이 넘칠 때까지 재물 위에 물을 부었어요. 이번에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어요. 땔감을 제단 위에 올리고 제단을 돌려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도랑이 넘칠 때까지 재물을 모에 물을 부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불이 소와 나무, 돌을 태웠고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어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엎드려 외쳤어요.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신이시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불이 소리 나무가 돌을 태웠고 물까지 모두 말라버렸어요. 이 직업을 두는 사람들은 외치러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신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리신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 오늘 이만 그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